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웬나 일당은 그 숭배 구역과 서판 구역이 강바즈들을 완전히 짓밟아 놨었는데, 그러자 머즈는 이제 서판 구역이 강바즈 자리에서 물러나섰으며 전체 서판 구역은 흑사회 주인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딱 그 곁에 위치한 쩌우엔나니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대뜸 류수왕을 파견하여서 그 지역이 영업 가게들을 굴복시키고 보호비를 받아내는데, 그러면 왜서 그 많은 조직원들 중에서 류수왕이 나섰을까요? 사실 이러한 데는 이제 류수왕이 다니면서 웬나니 이름만 대도 다 먹혔으니 말입니다. 기차역 도둑놈들이 관리는 라오빵즈가 맡았었고, 이 보호비를 받아내고 또 새로 나와바리를 늘리는 것도 다 류수왕이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, 이 나와바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자 이 웬나는 일손이 더 필요했었다고 합니다. 할조 후스한테 부탁하여서 또 한 명이 이 어마무시한 주먹을 불러들이는데, 이 새로운 인물은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다들 그냥 벙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다른 말은 못했었고 맨날 이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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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소리밖에 못했으니 말입니다. 이놈은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었는데 그 자신이 이름도 없었고 하여서 그냥 벙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웬나니 초창기 4대 주먹으로는 제1위가 탕리 장이었었고, 그 밑에 벙어리, 또 다른 한 명, 그리고 요 네 번째가 돼서야 짱쥔이 붙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쩌우푸스의 의형제들이 이 너무나도 난다긴다 하는 놈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 시간은 흘렀었고 1994년 연초가 되었었는데, 서판구역에는 규모가 엄청 큰 대호텔이 있었는데 이름이 리핑 대호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 호텔 앞에는 한 벤츠 차량이 붕 하고 찾아오는데, 차량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이 덩치 좋은 두 건달이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떡 칸이 앉아있었고, 이 뒷좌석의 큰형님 자리에는 다른 한 놈이 건방지게 이 다리를 척 꼬고 앉아있었다고 합니다. 이 뒤에 앉은 놈은 흰색 양복을 이 아래 위로 쫙 차려입었는데,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딱 끼고 검은색 가죽 파우치를 옆구리에 척 끼고 있는데, 분위기만 봐서는 이 지역이 대흑사회 같은 이놈은 웬나 일당을 대신하여서 이 다니는 수금쟁이 류수왕이었다고 합니다. 류수왕은 웬나 일당들 중에서 이 유일하게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놈인데, 원래는 흑사회 바닥보다도 요 뜨개질이 더 잘 어울리는 남자인데 맨날 수금하러 다니니 어디 가서 이 얻어쳐 맞을까봐 보디가드가 필요했었다고 합니다. 이윽 하고 호텔 문 앞에 도착하자 이 조수석이 부하놈이 재빨리 뛰어내리면서 이 뒤에 차문을 열어주고, 류수왕이 선글라스를 척 올리며 멋있게 척 내리는데, 안녕하십니까 손님, 어떠한 룸이 필요하시죠? 그러자 하차, 니네 누구인지 모르니 됐고 그 가서 너네 사자를 보고 나오라고 해라. 난간 기차역이 쩌우엔나 일당이 찾아왔다고 말이다. 류수왕 이놈은 이제 어디가나 웬나 일당이라고 하게 되면은 맨즈를 봐주면서 굽신굽신 해주니까 아주 뭐 지가 잘난 줄 알고 대가리가 빳빳하게 서 있는데, 이어 그 소식을 전해드는 호텔 매니저는 드디어 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. 사실 이놈들이 이곳 주위 영업 가게들을 모두 다 나와바리로 먹어치운다는 얘기는 들었었고, 이 언젠가는 자신들이 호텔에도 오게끔이 하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분을 VIP룸으로 모셔라, 그리고 좋은 차를 대접하고 뭐 과일이나 뭐나 제일 좋은 걸로 대접해라, 내는 이 금방 내려간다고 전해주고, 이 호텔 매니저는 이 2층에서부터 쿵쾅쿵쾅 거리면서 달려서 내려오는데, 류수왕 어르신, 어느 분이 류수왕 어르신이신가요? 그 VIP 룸 안에는 류수왕이 자리 한가운데 척 앉아있었고 두 명이 부하놈이 이 각각 뒤에 떡하니 서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수왕 이놈도 이제 흑사회 바닥에서 본 것 많아가지고 지도 큰형님이 행세를 해대 는 거였었는데, 아이고 이 기다렸었습니다. 류수왕 어르신, 이 아오 리핑 대호텔이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매니저는 다짜고짜 담배 한 대를 척 빼서는 공손하게 류수왕한테 건넸는데, 네 태도 괜찮구나. 그래 내가 올 줄 알았다니 얘기가 쉬워지겠구나. 너네 이 대호텔 돈 아주 많이 벌겠다. 그치? 이러자 너가 오늘 태도가 좋은 걸로 봐서 내 깎아줄게. 원래는 한 15만 위에씩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냥 1년에 10만 위에씩만 내놔라. 어떠야? 좋지? 응? 네, 이 보호비 흥정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요? 처음부터 10만 위엔이라면 많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15만 위엔인데 10만 위엔으로 깎아줄게 하게 되면은 왠지 고맙기도 하겠죠. 예. 매니저가 우물쭈물하자 이 류수왕은 또 세뇌를 시작하는데, 왜?
많다고 생각하냐? 1년에 10만 위엔이면 그게 아예 많다. 너네 호텔 매출이 1년에 100만 위엔은 되제야? 내가 다 알아보고 그에 맞게 이 보호비 액수를 정하는 게다. 우리는 이 그나마 양심이 있는 조폭 조직이다 이 말이지. 너 10만 위엔을 내면 다른 어떠한 건달들도 너네를 못 건드리게 하고 이 경찰들도 못 해주는 걸 우리가 다 보호해 주는데, 에? 미치는 장사 아니다 그게. 그러자 매니저는 이 난처해하면서 얘기하는데, 네 당연합니다. 이 당연히 알맞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냥 이곳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고 그러한 방면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결정을 해야 돼서. 아 그래? 그러자 류상은 발따락 일어서는데, 그러면 언년 그렇게 얘기해야지. 어? 이 형님이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있니? 내 뜻을 잘 알았지. 오늘 당장 너희 그 사자애한테 전해라. 그리고 내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돈은 잘 준비해 놓고 어? 가자 야들아. 류수왕이 건들건들거리며 나가자 이 뒤에서 매니저는 굽신굽신거리면서 마중을 나가는데, 이어 벤츠를 타고 붕 하고 떠나자 그제야 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됐다고 합니다. 빌어먹을 조폭놈들 뭐가 그리도 잘나는데 1대1로 맞다이 하면 이 나도 뭐 이길 것 같은 놈이. 매니저는 지 혼자서 툴툴거리면서 위쪽에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가는데, 이어 사장실로 들어가자 이 한 뚱뚱한 돼지 같은 놈마가 척 앉아있는 거였었는데, 근데 이놈이 너무나도 뚱뚱하다 보니 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숨을 쉴 때마다 씩씩거리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. 이놈 대가리 또한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 머리통이 말입니다. 요 정수리 부부는 아주 아름답게 요 헐라당 벗어진 대머리였었다고 합니다. 이 햇빛이 반사되게 되면 번들번들 광채가 환하게 나고 요 남은 거라고는 요 귀 윗부분에 요 얄팍하게 남은 머리카락 묘리가 다였었다고 하는데, 그냥 있어도 입은 삐죽하게 나와 있었고 딱 봐도 심술이 고약하고 이 욕심쟁이 상이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이거 리핑 대호텔이 사장 왕꾸의 핑이었었는데, 왕구의 핑은 그 자신이 사무실에 떡 앉아서 장부를 그냥 뚫러지게 바라보는데, 또 어디서 트집을 잡아서 그 밑에 놈들을 한바탕 야단쳐야 속이 시원할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호텔 매니저가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고 들어오는데, 사장님 금방 난간구역이 쪼웬나 일당 중에 이 류수왕이라 놈이 다녀갔습니다. 그 놈이 우리들을 보고 글쎄 1년의 보호비를 10만 위엔씩 내라고 하던데요. 뭐? 그러자 왕구의 핑은 다짜고짜 그 보고 있던 장부를 매니저의 얼굴에 확 부리는데, 그래서 그 놈을 그냥 보냈냐? 이 다리 몽둥이를 확 부질러 버리지 않고 말이다. 너희놈 내가 누군지 잊었니? 이 왕구의 핑이라 놈은 80년대 그 조스 밑에서 활약하면서 이곳 서판 구역을 맡고 있던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에는 이놈이 다른 가게들에 가서 이 보호비를 걷고 다녔었는데, 이제 자신이 호텔에 와서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하니 욱해놨던 건데, 서판구역이 강바즈 마우즈도 내 앞에서 깍듯하고 요 형님 형님 하는데 뭐 쪼웬나 그건 뭔데? 그리고 그 마우즈 그놈은 또 뭐하는 놈이고, 이 다른 지역의 놈들이 살판 치는데 관리 안 한다니? 이 왕구의 핑이라 놈은 이제 강호에서 손을 뗀 지 오래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사장님 마우즈는 이미 그 숭배의 양뼈한테 당하고 이 바닥을 떴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웬나 일당이 그 숭배로 쳐들어가서 양뼈로 굴리고 마우즈의 복수를 해줬었죠. 뭐? 그러자 왕구의 핑은 살짝 놀라는 듯한데, 사실 이 마우즈는 바로 이 왕구의 핑이 강바즈로 올려놓은 거고 이렇게 큰일이 났었는데 왜서 자신한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? 이는 무조건 왕구의 핑이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일이었었으니 얘기를 안 한 거겠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자신은 허나사나 80년대에 이곳이 주인이었었는데 새파란 놈들이 보호비를 내라 라고 했다고 요 고분고분하게 내놓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이 건달로서 가오가 있지. 만약에 싸움에서 지더라도 개견은 봐야겠죠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웬나 일당이 뭐 보통 흑사회 건달들처럼 귓바망이나 몇 대 후려치고 끝내는 놈들입니까? 왕구의 핑 이놈은 또 그 알량한 맨즈 때문에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리려고 하는데, 이어 바로 이튿날 왕구의 핑이 사무실에는 이 대머리 건달들 15명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. 그 90년대 40대 아저씨들은 이 영양가가 따라 못 가는지 대머리 건달 아저씨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, 이 15명들은 다들 그 80년대 한 주먹씩 했던 건달들이었었는데 다들 이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그 누구도 쓰게 안 보는
듯 이렇게 아래쪽으로 쩨쏘하게 바라보는데 형님 누굽니까? 에? 감히 우리 왕꾸의 핑 형님이 호텔을 보고 이 보호비를 내놓으라는 그놈들 말입니다. 내가 이제 그놈들 손모가지를 딱딱 끊어버리는 걸 한 보세요. 이놈들은 다들 40대 후반 아저씨들이었었는데 시꺼멓게탄 피부에는 청룡 백호 등 뭐 문신들이 쫙 그려져 있었고 요 딱 보기만 해도 살벌해 보였다고 합니다. 그 중에 또 몇 놈은 이미 날이 시퍼렇게 선 군돌 하며 입김으로 불면서 그냥 섬뜩하게 닦아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바로 이때 호텔 문 앞에는 또 벤츠 한 대가 척 도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건 또 류쌍이 이 짱쥔이 벤츠를 끌고 나와서 우쭐대고 있는 거였었는데 이 호텔 매니저가 냅다 달려가서 이 공손하게 벤츠 차문을 열고 류쌍이 척 나오는데 어이 살살 다루어라 이 차에 흠집이 가게 되면은 너희 그 손모가지에는 금이 갈 수가 있다. 류수왕은 복무원한테 한번 큰 소리 제치고는 호텔 매니저 보고 묻는데 어이 돈은 응? 다 준비됐겠지? 그러자 호텔 매니저는 헤 그리면서 얘기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저 6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올라가 보시죠 하고요. 그러자 그래? 에이 내 오늘 수금해야 되는 집이 많은데 이 시간이 될까나? 그래 뭐 얼굴 한 봐주지 뭐. 이 류수왕은 이 담배를 척 꼬아물고 뒤에 두 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장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안에 열다섯 명이 무섭게 생긴 대머리 아저씨들이 에? 하면서 일제히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화장실이 여기 아닌가? 류수왕 이놈은 얼버무리며 도망을 쳐보지만 어디 쉽겠습니까? 그 뒤에서 이미 다른 부하놈들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였었는데 어이 좋게 좋게 들어가자. 네 류수왕 이놈은 맨날 외나니 이름을 대면 너덜거리고 다니다가 딱 그냥 걸려든 거였었는데 이거는 열다섯 명이 대머리 아저씨들이 뭉쳐있는데 뭐 대머리 클럽이라도 되나? 류수왕은 아까처럼 그 멋있는 큰 형님이 풍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요 두 손 모아서 공손하게 서선 헤헤 거리는데 그러자 너가 그 기차역에서 논다는 저 외나니 패거리야? 감히 여기로 보비를 받으러 왔다고? 일로 가까이 와봐라. 왕구의 핑은 이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데 안녕하십니까 형님. 내는 그 쪼외나 일당은 아니고요. 그냥 그 형님들을 대신해서 요 장부나 봐주는 알바생입지요. 반갑습니다 형님. 류수왕이 꾸벅꾸벅하며 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지만 이 제일 큰 돼지는 받아주지도 않고 무섭게 째려보기만 하는데 이게 어디 형님들 앞에서 구라를 치고 있어? 이놈은 웬난이 제일 초창기 일당이었었으며 일명 뜨개지라는 남자 류수왕이 아니야?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니? 내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났니? 그런데 그 뜨개지라는 남자는 또 뭐니? 이 남들은 다 난간 구역의 강바즈 아니면 숭배 구역의 강바즈 이 도끼쟁이 짱쥔 망치를 든 사나이 러방즈 이러한 칭호를 가지는데 이놈은 뜨개질을 하는 남자라니. 하지만 이 분위기를 봐서는 오늘 얻어맞지 않고 그냥 나가기만 하여도 다행일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얘기만 전해주는 놈이지요. 만약에 말입니다 10만 위엔이 너무 많으면 좀 의논을 해서 낮출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 일전도 안 내면 그러면 아마 안 좋을 겁니다. 그러다 왕구의 핑은 갑자기 도끼 눈을 부릅뜨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구야 그제야 류수왕은 이 말을 잘못한 걸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겠는데 캬 요놈 좀 봐라. 왕구의 핑은 다시 담배 한 대를 뽑아서 불을 붙이면서 묻는데 그래 내 보호비를 아이 내게 되면 어떠한 방법에서 아이 좋은 건데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. 그러자 류수왕은 땀이 삐진 나는데 저희 조직에 이 웬남과 짱쥔 등등이 이 성질머리가 아주 안 좋거든요. 저번에 그 숭배 구역으로 쳐들어갔었을 때 또 한 놈을 죽였지 뭡니까? 해서 굳이 돈 몇 푼 때문에 일을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. 네, 류수왕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걸 놈들한테 겁이라도 줘서 이 얻어맞는 걸 피하려고 했었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놈은 갑자기 유리로 된 담배 재떨이를 확 들더니 이 내리까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허구야! 그러자 류수왕은 너무나도 쫄아서 대가리를 싸내며 이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러자 야야 너희 그 꼬라지를 보게 되면 너희 그 조직원들 수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야.
사람을 죽였다고 어디서 그러한 뻥을 치고 다니니? 예? 자고로 두 나라가 싸워도 말을 전하는 사자는 건드리지 않는다고. 내 오늘 니 놈은 그냥 놔둔다. 가서 그 웬 난인지 뭔지 하는 그 놈을 보고 얘기해라. 우리가 그 놈한테서 보비를 안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고 말이다. 이 똑바로 전해라. 왕구이 핑이 이 유리 재떨이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. 아, 예, 예. 류수왕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비록 얻어맞지는 않았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? 아까 확! 아이고! 이거 너무나도 큰 모욕감이었겠는데 이러니 다들 뜨개질이 어울리는 남자라고 놀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류수왕은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이 대가리 또한 힘없이 축 늘어져서는 아지트로 돌아가는데 응? 아바 아바! 아바 아바! 류수왕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벙어리가 뭐 아바 아바 하면 뭐라고 하는데 네, 그 뜻은 너 왜 기분이 그러냐고 묻는 건데 그러자 류수왕은 이 깊은 한숨을 풀 하고 내쉬었고 다들 그를 보는데 왜?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? 그날 마침 저 부스를 빼고 모든 인원들이 다 그 아지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말도 마십시오 여러분. 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도 극심한 모욕감을 받았습니다. 이 류수왕은 이리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었는데 또 MSG를 팍팍 섞어서 이 과장에서 짹짹거렸다고 합니다. 형님들 이놈들이 나를 멘트를 안 주는 거는 우리 조직 전체를 쓰게 안 보고 모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나는 이 카드 놀이를 하다가 와다닥 뒤엎는데 야들아 다들 연장들 챙겨라 당장 가서 베어버리자. 웬난이 일어나자 이 짱쥔도 발따락 일어나서는 이 벽에 고이 매달아 놓은 도끼를 쳐 빼서는 허리 뒤춤에다 차는데 짱쥔 이놈은 비록 권총도 있었지만 이 도끼로 내리찍는 걸 더 즐겼다고 합니다. 총으로 당당당 하는 것보다 이 도끼로 콱콱 내리찍으면 그 상대방이 뼈까지 툭툭 소리나며 으스러지는 그 손맛이 있다고 하는데 이어 다들 부랴부랴 일어나면서 이 연장들 챙기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라? 당리창 이놈이 아직도 발쩍해서 대자로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당리창아 일어나라! 빨리 가자! 에? 가서 저 손 봐줄 놈들이 있다. 그러자 에? 손을 봐줘? 그럼 니들끼리 가라 그냥. 왜? 그러한 사소한 일에 내 없으면 아이 되나? 이놈은 계속해서 안 일어나는 거였었는데 네 그러면 당리창 이놈은 지금 싸우는 게 두려워서 쫄았던 걸까요? 그건 아닌데 야야! 뭐 손을 봐주든지 아니면 발을 봐주든지 그러한 시시한 거는 이 너희들끼리 좀 알아서 해라. 내가 손을 쓰게 되면 이 무조건 사람이 죽어야 되니 말이다. 그 큰일이 아니면 날 깨우지 말라. 네 당리창 이놈은 원래 이렇게 게으르고 집단 정신이란 게 1도 없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어떤 때는 그 저우푸스의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나가는 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그 곁에 한 놈이 나타나더니 이 귀에다 대고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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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조직이 새로 들어온 벙어리였었는데 너가 응? 돈을 나눌 때에는 제일 먼저 나서서 빼먹지 않고 얻어쳐 먹으면서 이 일이 생기게 되면 안 나서냐 라고 그러한 뜻으로 이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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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아따서 내 일어나면 되잖아. 그놈이 아바 아바 소리 좀 그만해라. 응? 그 다루기 힘든 당리창이 벙어리 말은 곧잘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거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사실 저는 이 벙어리는 지 마음대로 막 해대는 당리창을 참다 참다 빗으로 그냥 몇 방울 팍팍 찔러놨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뒤부터 당리창 이놈은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듣지만 그 벙어리 얘기는 곧장 들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벙어리를 보기만 해도 전에 그 찔렸던 칼자국 자리가 쓰라려나니 말입니다. 하지만 같은 조직이고 이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같으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렇게 다들 아지트에서 나와서 이 아홉 명이서 세대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은퇴한 80년대 흑사회와 이제 막 날뛰는 90년대 흑사회 사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